유통공룡으로 불리는 두 대기업이 760만 명의 불경 소비자를 잡기 위한 동부산 아울렛 대전에 나섰습니다. 매장을 확장하고 사상 처음으로 추석 당일도 영업하는 등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. 강재학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개점 전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줄. 일명 오픈런이 길게 늘어섰습니다. 중국 관광객까지 몰려 북새통입니다. 특히 개장 업체에서 구입하면 운이 좋다는 속설 때문에 붉은 속옷 매장도 붐빕니다. 빨간 속옷을 이런 가게, 백화점 같은 거나 뭐 유통업체가 오픈할 때 사면은 복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복을 얻고자 이렇게 왔습니다. 신세계 사이먼 아울렛은 동부산에 문을 연 지 11년 만에 재개장했습니다. 1,500억 원을 들여 50% 확장하고 입점 브랜드도 기존 170개에서 270개로 수도권 아울렛 수준으로 늘려 전국 매출 5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. 어느 백화점 수준의 이상으로 그 아울렛에는 처음으로 입점된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. 또한 그 푸드코트의 디자인이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. 부울경 1위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아울렛 매출 순위 2위인 롯데아울렛 동부산점도 새 단장을 하며 대전을 치를 준비를 마쳤습니다. 개점 10주년을 맞아서 고객 휴게 공간이라든지 200여 개의 브랜드를 모두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. 이처럼 유통업체들이 동부산에서 자존심을 건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760만 부울경 소비자는 물론 한 해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황금 상권이기 때문입니다. 두 아울렛은 사상 처음으로 추석 당일 영업을 하는 등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. 두 유통공룡의 동부산 아울렛 대전은 이번 추석부터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.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.